강민진 정의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청년들의 투자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. 강 위원장은 어제인 25일 이 KBS 뉴스 드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요. 강 위원장은 영끌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영끌도 비트코인도 어떤 이 연료는 어떤 여유로운 좀 여유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라면서 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을 지적했습니다. 물론 모두가 투자 여력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 위원장의 말처럼 여유가 없어서 소외된 청년들도 살펴볼 기회가 필요해 보입니다.